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행랑을 친 후임 장관 후보 때문에 잼버리 대회 실패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회의장 출석도 안 하고 아예 가버렸는데 결국에는 다시 돌아왔군요. 돌아온 소감도 궁금합니다만 이제라도 잼버리 대회 실패 책임에 대해 국민들께 정식으로 사과할 의향 없습니까? 아까 제가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말할 기회를 주셔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 정식으로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영상 보시죠. 네, 소리가 안 나오죠? 맞추어서 적응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뜻이 깊다.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They didn't have the proper stuff there that they needed. Most people got video because it just wasn't that good. Toilets were a bit more hard.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 여가부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들이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국민들이 잼버리 대회를 지켜보면서 각종 국제 행사와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러낸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한숨이 절로 나고 부끄러워서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다는 거 알긴 합니까? 잼버리 대회 파행은 안전에 대한 윤 정부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 진상 규명이 없는 무책임과 오만이 만들어낸 국가 망신이고 역대급 국격 추락입니다. 이태원 골목에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떼죽음을 당한 국가적 참사에도 대통령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는 없었고 주무부처 장관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기보다 오로지 변명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안전사고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버스 승객 수십 명이 죽고 해병대 최삼병이 잘못된 상관의 명령으로 사망하고 170개국 4만 3천 명이 참가한 전 세계 청소년 축제 잼버리 대회가 쫄딱 망해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반성과 책임은 안 지고 탓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현숙 장관의 태도도 이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인정하실지 않지요? 인정하십니까? 저는 국회를 늘 존중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태도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점점 지지를 잃어가는 거예요. 잼버리 세계연맹이 대회 첫날 잼버리 참가자 대상 실시한 설문조사는 화장실 위생 불만족 76%, 음식 부족 59%, 대회 전체 불만족이 66%였습니다. 알고 있었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랑 좀 다릅니다. 네. 자료를 통해서 확보한 겁니다. 심지어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생존 게임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국제적 망신과 세계적인 수치를 당하고도 주무부처인 김현숙 장관은 한국이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줬다고 자화자찬하는 후한무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 특별법상 예산회계 총책임자는 여가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승인, 변경권도 모두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맞죠?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잼버리 예산 편성과 집행만 봐도 준비 부족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박근혜 정부인 2016년 잼버리 대회 계획 당시 예산은 49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무려 두 배가 넘는 예산 117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가부는 이 중에서 74%인 870억이 여가부 장관이 총괄하는 조직위원회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전북과 부안군에 25.7%를 배정했습니다. 아시죠? 저희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이따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가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가부가 올해 5월 폭염 대비 등으로 93억 원 예비비 편성을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이를 거절했기도 했죠.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저희는 필요한 예산을 40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네, 여가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잼버리 대회 사고가 터진 후에 212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 요청한 금액의 두 배 이상을 집행한 거죠. 잼버리 파행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여가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이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여기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은 정작 제대로 편성도 안 했습니다. 특히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야영장 시설 조성에 120억을 배정했는데 화장실 청소 등 민간 용역비는 4억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제대로 반영도 안 되어 있었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청소가 제대로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 편성과 집행이 망신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해보시죠. 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요? 네, 잠깐만요. 네. 아, 줬어요. 네. 나중에 잼버리 조직위원회 외부업체 계약도 졸속 그 자체인데요. 전체 계약 건수 281건 중에 43.8%인 126건이 행사 직전과 행사 도중에 체결되었습니다. 잼버리 대회 진행 중에 체결된 긴급 수의 계약만 해도 13건입니다. 대회 한 달 전부터 개영식 당일까지 체결한 수의 계약이 113건이나 됩니다. 잼버리 철수도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땜질식 대응으로 군사독재정권의 작전 명령하듯 강압적 동원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대책반을 가동해서 교육부, 문체부, 행안부 등을 동원해 국민혈세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수백억 혈세를 쓰고도 반장인 국무총리도 간사인 행안부 장관도 주무부처 장관인 여가부도 그 어디에서도 얼마인지 자료 제출하는 게 누구냐고 주목국이 누가 없습니다. 1400원 여가부 장관 총체적 책임으로 잼버리를 파헤치고 수수까지도 뒷전인데 양심과 염치라도 있어야 신속대응이 자화자찬 후사에 되겠어요. 정리해 주시죠. 예, 예. 망신 국정대혼란 혈세 낭비 인력 낭비 직무유기 업무 소홀 등으로 탄핵을 해도 부족합니다. 책임을 통달하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자체 감사 하실 의향 없어요? 지금 감사원 네.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네, 있습니다. 감사 이전에 자체 감사 예 정리를 해 주시죠. 만약에 그런 태도라면 양경수 양경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짧게 해 주시죠. 아, 그러니까 대회 초기에 세계연맹 등에서 폭염이나 위상 문제에 대해서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 그 야영장은 메리비 특성상 나무 식재도 어렵고 폭염에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부처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와 그다음에 전라북도를 포함한 지자체 민간기업이 합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안정화되었다라고 아, 생각했기 때문에 8월 7일 그와 같은 브리핑을 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회 운영이 사실은 거의 정상화됐었습니다. 8월 7일쯤에. 그런데 이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는 태풍 카눈 예보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비상 대피를 하게 됐고 8개 시도로 태풍의 경로 때문에 8개 시도로 저희가 대피를 대원들을 시켰고요. 현장에서 지자체에 가서는 지역별 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잼버리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가부가 공문을 내려서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저도 현장을 다섯 군데 가서 체크를 했었고 저기 짧게 좀 해주시죠. 예예. 네. 예. 마지막에는 그 폐영식과 K-팝으로 저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참가 대원들이 저에게도 보내고 총리님께도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많이 보냈고요. 해외 참가국 대사들의 감사 서신이나 외신에서의 감사와 호의적인 보도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초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 어떤 구체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